세계 최초의 비와 시간을 예측한 기기, 조선의 천재 장영실이 만든 치구기와 자격루. 이 두 기계는 조선시대 과학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. 15세기 조선에서 장영실은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 치구기를 발명했습니다. 이는 세계 최초의 비를 측정하는 기구로 농업국가였던 조선에 꼭 필요한 발명품이었죠. 치구기는 비의 양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그의 농사의 풍요를 예측하는 데 기여했습니다. 또한 장영실은 자격루를 만들어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. 자격루는 물시계로 기존의 해시계가 가진 계절에 따른 한계를 극복했으며 밤과 낮 모두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. 이러한 발명품들은 과학적 접근과 엄밀한 관찰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조선시대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. 장영실의 발명품들은 오늘날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중요한 영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